자, 다음 사례에 우리 일행이 보아서 사건이 하는 것은 우리는 폭풍으로 배를 잃고 낯선 땅에 오게 되어 그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글자를 쓴다. 세 번째 방식은 여자와 평민들이 사용하는 글자다. 이 글자는 배우기가 쉬며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다.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이름을 다른 글자보다 쉽고 정확하게 쓸 수 있다게 뭐죠? 한글이지. 야, 한글 대단하네. 그렇죠. 이방인들의 땅에서 14년 동안 고통스러운 방황에서부터 벗어나 우리는 바타비항에 도착했다. 하멜이지. 하멜 표류기 아니겠습니까? 하멜 표류기. 그래서 하멜은 네덜란드 사람이죠. 네덜란드 사람인데 어디 가다가? 일본 나가사키지. 일본 나가사키 그 짬뽕 먹으러 가요. 유명하잖아. 고마워요. 누가 웃었었다. 짬뽕 너무 맛있어 이가. 짬뽕 먹으러 가다가 이제 제주도에 제주도 무역하러 가다가 표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때 누가 와요? 박연이죠. 박연. 박연이 와서 막 통역해 주려고 하는데 박연이 네덜란드 말을 다 까먹은 거야. 알겠죠? 왜요? 너무 조선에 오래 살아가지고 네덜란드를 까먹은 거야. 그래서 막 며칠 얘기하니까 박연이 그때서야 네덜란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효종 보러 가는 거지. 효종 보러 가죠. 효종이 당시 북벌하고 있죠. 원래는 여러분들 당시 조선이랑 일본이 약속했다. 만약에 조선 땅에 외국 상인들이 표류해 오면은 조선이 일본에 보내주기로 약속했다. 근데 효종이 약속을 안 지켜요. 알겠죠? 왜요? 효종이 북벌하고 있는 사실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억류한 거야. 하멜 일행을 억류해가지고 무려 14년 동안 억류했던 거야. 알겠죠? 그게 표류기지. 봄은 어때요? 정말 개고생했지. 개고생. 알죠? 개고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때 하멜 일행이 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숫자가 많았어요. 한 20여 명인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처음에는 효종이 행차할 때 옆에서 보디가드 시켰다. 옆에 보디가드 시켰다. 그러다가 청나라에서 사신이 온 걸 안 거야. 사신이. 그래서 두 명이 청사신 앞에 뛰어든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막 네덜란드 말로 있죠? 호소한 거야. 와, 제발 우리 좀 네덜란드로 보내주세요. 호소한 거야. 그럼 청나라 깜짝 놀랐겠어. 사신들이. 그렇죠? 그 조선이 어떻게 했게요? 청나라 사신한테 뇌물을 먹인 거야. 먹여서 절대 이거를 청황제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청사신이 뇌물 먹고 입을 싹 닦았어요. 닦고 이 두 명이 이제 곤장 처맞고 죽게 된 것 같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효종이 빡친 거야. 빡쳐가지고 이 새끼들 전부 다 유배 보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전라도 유배 가요. 전라도 유배 가서 이제 어떻게 방치된 거야. 그래서 살기 위해서 구걸하고 풀 뽑고 다니고 있죠. 풀 뽑고 다니고 똥이지. 똥 푸고 다니고 이렇게 14년을 이렇게 산 거야. 조선 씨발 이게 하멜 표류기예요. 14년 동안 오늘은 똥찌개를 줬다. 아 내일은 뭘 하지? 풀을 뽑아야겠다. 아 내일은 뭐 하지? 구걸해야겠다. 이게 하멜 표류기예요. 국본 강사들 나와가지고 한글 하멜이 한글의 우수성을 얘기했다. 해주고 싶어. 아까 보니까 누가 이름 누가 설민석으로 했더라. 누가 야 설민석 너 60점밖에 못 맞았더라. 100점 맞아봐 설민석. 아니 설민석 있길래 이렇게 이름이 100점 맞아봐. 네 너 인정해줄게. 그래서 유튜브에 쌤 뭐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거 봤어요? 유튜브에 뭐 나 하나 학원에서 편집해가지고 올렸더라. 역사는 인스타그램이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은 철저히 어때요? 철저히 좋은 것만 드러낸 거 다 숨긴 거야. 그게 인스타그램 역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멜 표류기도 그런 거지. 알겠죠? 그래서 유튜브 가면은 제가 이거 수업한 거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학원에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라온 재밌더라. 저도 보고 웃었어요. 유튜브 가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